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인데요. 이 콘솔 시장에서의 만큼은 좀 수준이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 시장 공략에 게임주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금 게임주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실 겁니다. 지금 거의 다 폭망 수준이어가지고 지금 3N으로 불리는 3N사 중에서 지금 넷마블하고 NC소프트만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죠. 넥슨은 일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증시 하시는 분들만 하실 수가 있고요. NC소프트 지금 104만 8천 원에서 46만 5,500원 반토막 이하로 내려왔네요. 그 다음에 넷마블 예전에는 네오이즈였죠. 네오이즈가 피망에 저기 주력을 하면서 3N에서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넷마블이 이제 들어왔는데 20만 4,500원짜리가 8만 1,200원을 갔습니다. 3분의 1 토막 났네요. 그리고 그 3N을 쫓는 2K가 있죠. 이제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래서 크래프톤이 이제 들어와서 3N의 자리를, 특히 넷마블의 자리를, 보통 그렇잖아요. 순위상에서도. 우리 야구나 축구에서도 보면 3탑이라고 있어도 거기서 성적이 제일 떨어지는 3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4, 5등이 노력을 하죠. 넷마블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네. 2K 중에 크래프톤 뭐 얼마 될 때까지 뭐 연봉을 안 받는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그 의지와는 다르게 그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8만 원 갔던 게 27만 6,500원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2K가 카카오 게임즈랑 크래프톤이에요. K니까요. 카카오 게임즈 지금 11만 6천 원 갔던 거 6만 1,600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 뭐 바이오주는 더 박살이 났는데 게임주도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네, 거의 다 뭐 반토막이 났네요. 넥슨은 괜찮은데 넥슨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증시 아니면 투자 못하니까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3N에서 2N하고 2K가 지금 다 좋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걸려있죠. 뭐 지금 예를 들어 이거를 미국의 게임이랑 비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를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 같이 이제 집에서 많이 하는 것들 있죠. 집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좀 그 저기가 됐죠. 뭐 이제 밖에 나가면서 별로 안 하게 되니까 OTT 서비스나 뭐 사실 뭐 블리자드나 이런 그 게임 회사들도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슈가 아니었으면은 더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세계적인 반열에 있는 게임 회사 좀 비교하긴 그런데 어쨌든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던 걸 많이 안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 많았잖아요. 뭐 스포티파이도 있었고 쇼피파이도 있었고 페이팔도 있고 넷플릭스. 그러니까 집에서 온라인 모바일 결제하고 막 했던 것들 다 폭락하고 그러니까 게임도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꺾인다. 근데 이제 그 꺾이는 거에서 그렇죠?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세계적인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모멘텀으로 이제 오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뭐 그런 식으로 빠지진 않았죠. 액티비전이랑 블리자드랑 회사가 합쳐진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됐죠. 근데 지금 그 정도로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다른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이 강하다. 그 얘기밖에 안 되겠죠. 똑같이 빠지는 상황은 맞는데 빠지는 폭이 큰 거는 어떤 게임의 어떤 그 게임 회사의 그 게임의 대표 게임의 형태라던가 구조가 뭔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결국 콘솔 시장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뭐 NC소프트 그리고 지금 넥슨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넥슨,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뭐 크래프톤하고 카카오 게임즈는 좀 다를 수 있는데 3N은 MMORPG 위주로 커져왔고 우리나라 지금 뭐 모바일 게임 순위 들어가 보시면은 다 MMORPG잖아요. 무슨 PC방은 논외죠. PC방은 아예 리그 오브 레전드가 지금 250주인가요? 연속 1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최강의 왕좌를 가리고 있고요. 그건 뭐 모바라는 게임 장르인데 진지점령전 그 PC방에 가서 즐기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부분 우리나라 국산 게임은 모바일 그리고 MMORPG로 완전히 묶여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게 잘 되는데 솔직히 뭐 딴 거를 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잘 되고 계속 시리즈만 내놓으면 잘 되는데 모험을 할 필요가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거는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리즈로 1, 2, 3, 4, 5만 내놓으면 되는데 굳이 할 필요가.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아직도 리니지냐, 아직도 뮤냐, 아직도 바람의 나라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2000년대, 1998년부터 2000년대 게임방 시대 때 탄생되었던 그 IP가 아직도 해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해먹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걸 하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바일 MMORPG로 워낙 그 강세죠. 그리고 이게 대만이나 일본 같은 아시아 지역에는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먹혀요. MMORPG랑 이런 걸 좋아해요. 네. 근데 유럽이랑 북미로 가면은 이걸 싫어해요. 그리고 구독 경제에 익숙해져 있지. 구독 경제라는 건 월 구독료를 내고 일정 부분만 내면은 다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월 가금제나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그리고 콘솔에 익숙해져 있는 북미 유럽의 유저랑 우리나라처럼 모바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월 구독료가 아니라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그 자기 캐릭터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돈을 투자해야 되는, 돈이 하루에도 뭐 수천만 원이 수억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랑은 게임이랑은 다르죠. 근데 뭐 거기 안녕하세요 대국민 프로그램에 그 나오신 할머니 분 아시죠? 자기 몸 안 좋아서 게임 딸 때문에 시작했는데 게임 그 세 개 놓고 돌리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그분이 하시는 게임이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거 없어지면 노후에 낙이 없다고. 근데 또 뭐 딸은 또 너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이런 중독성. 물론 그 할머니 분이 하시는 게임은 지금 뭐 아이템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MMORPG 장르였고 MMORPG 장르가 원래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콘솔 게임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65조 8,800억 원인데요. 2020년에서 2023년 연평균 성장률이 9%고요. 2020년 기준 전 세계 전체 게임 시장 대비 콘솔 게임 시장 비중이 약 27%니까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아예 존재감이 없는 거고요. 모바일 게임 시장이 4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모바일 게임 시장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다 뒤덮는 건 아니기 때문에. PC 게임 시장은 16%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 시장에 이어서 콘솔 게임 시장이 2위죠. 세계 콘솔 게임 시장 지역별 점유율 북미 35, 유럽 46, 아시아 16이에요. 그러니까 콘솔 게임이 아시아 지역에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MMORPG로 아시아 진출을 먼저 하고 대만, 일본을 공략했던 거예요. 성향이 비슷하니까요. 한국 전체 게임 시장에서 콘솔 시장 비중은 6%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 글로벌 콘솔 게임 콘텐츠 판매량 순위 1위부터 10위를 보면은 MMORPG가 있느냐, 콘솔에서. 물론 콘솔에서 MMORPG 장르가 어울리지 않는 건 사실인데 여러분 PC방이랑 그 모바일 순위 보셔도 아시잖아요. 아예 다르죠. PC방에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압도적인 1위고 2위는 뭐 오버워치나 서든어택 이런 거 올라와 있고 FIFA 있고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에서 만든 배틀그라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슈팅 게임 위주 아니면 그 모바 게임이에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근데 모바일은 다 리니지 시리즈라던가 그리고 지금 뭐 중국 회사에서 만든 MMORPG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콜 오브 듀티가 슈팅 게임 FPS예요. 1인칭 슈팅 게임. 뭐 FPS라고 할 수도 있고 TPS라고 할 수도 있겠죠. 트리플 3인칭일 수도 있고요. 콜 오브 듀티가 1위입니다. 콘솔 게임 중에서. 그 다음에 매든 NF21 스포츠 NFL 이거 스포츠가 2위고요. MLB 더 쇼 21 스포츠에 또 3위. 그 다음에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 이거 서바이벌 호러 장르고요. 요즘에 뜨는 거고 여름이 되면 더 뜹니다. 슈퍼마리오 3D 월드 플랫폼 마리오는 아직도 강력하고 마블스 스파이더맨 마블도 나왔죠. 액션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레이싱 그리고 파크라이 6 슈팅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샌드박스 장르 그 다음에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이거 액션이고요. 대부분 슈팅, 액션, 스포츠 장르예요. MMORPG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MMORPG를 콘솔로 내놨을 때 먹힐 수가 없는 장르이죠. 그렇기 때문에 콘솔에 맞는 장르를 개발을 하거나 MMORPG IP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콘솔 유저들이 잘 즐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되죠. 그냥 뭐 아시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아시아 시장만 공략하고 계속 20년 전에 IP를 갖고 계속 그 똑같이 시리즈를 내놓던가 뒤에 뭐 이름만 바꿔서 내놓는 것에 젖어 있으면 더 이상 지금 주식시장에서 반겨주질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음식료주처럼 맨날 미투 제품 만들고 그러다가 압박, 내수 시장의 압박에 못 느껴서 해외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그때랑 유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콘솔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콘솔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 지금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다가 스스로도 변화해야겠다는 각성을 느껴서 이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MMORPG와 모바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틀어야 되는 어떤 거의 뭐 게임업계의 명운이 걸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게임업체들이 콘솔 시장 공략에 명운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크래프톤과 NC소프트가 콘솔 시장, 콘솔 게임을 출시한다고요? 네, 지금 뭐 거의 크래프톤과 NC소프트는 이거 신작 아니면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잖아요. NC소프트 그동안 뭐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려왔지만 더 이상 리니지 시리즈만으로, 물론 리니지 W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 이제 리니지 시리즈로 계속 그 거기다가 뭐 10, 11, 12 그 붙여서 그대로 나오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죠. 크래프톤은 원래 올라올 때부터 그랬잖아요. 월트 디즈니랑 뭐 비교했다가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낮추는 사태도 발생했었고 결국 그 원게임 히트, 그러니까 원게임 히트라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긴데 다른데도 다 원게임이거든요. 솔직히 따져보면 그렇죠? 다 원게임이잖아요. 뭐 리니지 뮤가 20년 전 게임인데요. 20년이 뭡니까? 98년, 99년인데. 그래서 지금 스타크래프트 함께 나왔던 때 그 작품들이고 NC소프트, 크래프톤 마찬가지인데 크래프톤이 뭐 그래도 더 NC소프트는 그래도 뭐 나 블레이드 앤 소울도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크래프톤은 이제 FPS 배틀그라운드 하나인데 그게 이제 핵으로 굉장히 저기를 받았잖아요. 맨날 핵 때문에 자꾸 유저들이 뉴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서바이벌 호러 게임, 지금 서바이벌 호러 게임이 그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가 지금 2021년 글로벌 콘솔 게임 콘텐츠 아까 한 5위 안에 들고 있죠. 이 서바이벌 호러 게임이 뭐 여름 되면은 그 다 저기 하잖아요. 막 공포 영화 보고 막 이러잖아요. 여름 되면 더 인기가 있고. 그리고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사전 예약을 실시했어요. 근데 출시는 12월 2일입니다. 다행인 거는 그 출시를 못을 박았다는 거죠. 제가 항상 게임 업체에서 그 기본적으로 좀 애로 사항인 거를 얘기 드렸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출시를 한 다음에 4분기가 다가왔는데 분기가 한 달이 아니잖아요. 세 달이잖아요. 그 분기가 다가왔는데 연기를 해버리면은 그게 한 달이 아니라 세 달이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단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사전 예약을 실시했는데 12월 2일이라고 못을 박았어요. 물론 못을 박았어도 변할 수 있지만 일단 일자를 못을 박았다는 거, 4분기라고 표현 안 했다는 거. 그것에서 조금 투명성이 지금 있고요. 콘솔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그리고 PC에서는 스팀 에픽 게임즈 스토어 게임으로 글로벌 출시 예정이고요. 이 내용은 2320년. 이게 크래프톤이 뭐 배틀그라운드를 벗어난다고 하지만 그 세계관은 다 이어가거든요.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의 그 세계관에서 나온 그 시점에서 200년 뒤의 얘기예요. 장르가 살짝 바뀐 거죠. 서바이벌 호러로. 물론 스타일은 비슷해요. 3인칭 기반으로 슈팅 게임 기반인데 슈팅도 하고 뭐 칼도 잡을 수 있고 목성의 위성 칼리스토 교도소를 탈출하는데 여기서 정체불명의 생명체와 맞서 싸우는 게임이고요. 3인칭 스토리 기반 진행 게임 플레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게 2019년에 크래프톤이 이 개발자를 그 영입을 했을 때 글렌 스코필드라는 개발자인데요. 아까 그 2021년 현재도 글로벌 콘솔 게임 컨텐츠 판매량 순위 1위였던 그 콜 오브 듀티 있죠.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네. 블리자드에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이런 거 지금 아직도 PC방에서 하고 있고 스타크래프트는 지금 뭐 스타크래프트 하루 종일 방송하시는 분들 지금 다 옛날에 전 프로게이머들 팔로우 수 보세요. 장난이죠. 지금 맨날 아직도 아프리카 TV에서 또 다시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 중에 액티비전에서 만든 대표적인 콜 오브 듀티죠. 그게 이제 스타크래프트나 오버워치는 지금 보시면 PC방에서 PC로 즐기는 게임에서 인기가 있는 거고
콘솔에서 인기가 있는 건 액티비전에서 만들었죠. 둘이 합병된 회사고 액티비전에서 콜 오브 듀티라는 FPS의 대작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제2차 세계대전, 제3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그리고 현대전을 배경으로 그리고 이런 시리즈별로 이제 차별화가 되는데 다들 좋아해요. 그 바로 제작회를 했던 사람이 글렌 스코필드예요. 그 사람을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 콜 오브 듀티라는 FPS의 콘솔 게임의 대명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워치니 서든어택이니 배틀그라운드니 이거는 지금 PC방 아니면 모바일 여기서 즐기는 거잖아요. 콜 오브 듀티는 똑같은 FPS 장르인데 이 콘솔 게임에서 대박을 친 게임이 콘솔 게임용. 그래서 요거를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개발한 게 데드 스페이스라고 바로 서바이벌 호러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데드 스페이스랑 콜 오브 듀티라는 두 개의 대작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서바이벌 호러 게임에다가 3인칭 스토리 기반의 게임 진행 플레이이기 때문에 콜 오브 듀티에서 그 나온 그 3인칭 슈팅 기반 그 관점하고 서바이벌 호러의 분위기를 그 완전히 그 정립을 시켰던 데드 스페이스 이 두 개를 융합해서 뭔가 굉장히 큰 차세대 그 신형 게임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성공을 거둔다면은 그동안의 그 부분을 씻어낼 수 있겠죠. 네. 쟤네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없고 핵 단속 제대로 안 해가지고 20년 넘은 서든어택이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시점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서든어택한테 지금 PC방 순위에서 뒤졌잖아요. 네. 오버워치한테도 지금 뒤지려고 하고 있고. NC 그런, 소프트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NC 소프트는 TL이 지금 Throne and Liberty죠. 왕자와 자유입니다. 하반기 네. 출시 예정인데 이건 근데 MMORPG입니다. NC 소프트는 MMORPG를 역시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NC 소프트는 MMORPG로 나가야 된다. 근데 이 TL이 또 살짝 바꿨습니다. 원래는 리니지 이터널이라는 이름으로 베타 테스터를 진행했었고 그 다음에 TL이 스론 앤 리버티라고 왕자와 자유로 바뀌었다고 했죠. 근데 원래 처음에는 TL 해가지고 더 리니지로 나갔던 리니지의 끝판왕 같은 작품이었어요. 근데 여론이 안 좋아졌잖아요. 왜 리니지 하나 가지고 울거먹고 있느냐. 그래서 TL 더 리니지를 포기를 하고 스론 앤 리버티로 바꾼 거예요. 우리 리니지 탈 리니지 하겠다고. 근데 이 원래 기반은 리니지예요. 리니지에서 가장 발전된 게임을 만들고자 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살짝 방향을 틀었고요. 프로젝트가 철회되고 나서 프로젝트 TL로 바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리니지 IP의 위상 변화 때문에 컨셉은 전환됐지만 리니지 어떤 세계관은 이어받고 있는 것이고요. 좀 달라진 거는 뭐 그런 겁니다. 기술을 쓸 때 이 어떤 영향이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 굉장히 변수가 많아졌다는 거. 예를 들어 바람의 방향하고 세기가 똑같이 궁사가 활을 쏘는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나 이런 지형에 맞춰서 자기가 기술을 언제 쓸지 결정을 하는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맑은 날하고 비가 올 때가 달라요. 비가 왔을 때 뭐 피카츄처럼 라이트닝 계열 마법을 사용한다. 그럼 이게 원래 맑은 날에는 라이트닝 마법을 쓰면 단일 대상 공격이 되는데 비가 오는 날에 쓰면 우리가 감전되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연쇄 효과를 나타내서 전기가 찌지직해서 광역 스킬로 바뀌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2가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 이거는 선왕당과 무당 조선시대 무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더 리니지 끝판왕으로 준비하던 TL이라는 프로젝트를 리니지에서 약간 탈피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서양 세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2랑 이거랑 똑같은데 둘 다 콘솔 게임으로 준비 중인데 MMORPG 기반이고 이 프로젝트 2는 다른 거는 동양이 무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 NC 소프트는 MMORPG는 포기하지 못했고 리니지의 세계관을 이어받긴 했는데 무대를 콘솔하고 PC를 옮겨서 콘솔로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TL하고 Throne and Liberty하고 지금 이 프로젝트 2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크래프톤하고 NC 소프트 둘 다 이 콘솔 게임의 어떤 그 저기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지금 주가의 부침이 바닥을 뚫고 뭐 올라오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게임주들의 명운을 걸고 지금 콘솔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